이 말도 안 되는 정쟁회장을 열어놓고 증인이 온다 안 온다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청문회 야당이 일방적으로 기획하신 거고 단독으로 상정해서 단독으로 표결 처리해서 지금 열리고 있는 겁니다. 국회 내 어느 상임위에서 그렇게 합니까? 여와 야가 있는데 같이 최소한 안건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사전에 협의 절차를 거쳐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갖고 진행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하시지 않았냐, 문제 제기하면 맨날 그때 왜안 하냐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원구속 협상이 제대로 되지도 않았던 시점입니다. 그거 가지고 왜안 왔어?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이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때려놓고 왜 맞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비슷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탄핵과 특검의 끝없는 이어달리기로 제22대 국회가 정쟁의 굴레에 갇혔습니다. 부끄럽게도 우리 법사위가 이 정쟁의 악순환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최상병 일주기에 열린 청문회에서 새롭게 밝혀진 사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또다시 이런 불법 부당한 정쟁적인 청문회가 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1년 7개월 동안 수사했음에도 연관성을 찾지 못한 사건입니다. 이후에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것도 없습니다. 명품 가방 사건의 본질, 몰카 공작입니다. 지난 대선 때 불법 녹취록으로 대선판을 흔들려다 실패한 서울의 소리가 소송을 당하자 앙심을 품고 국법법 위반 혐의가 있는 최재형과 손잡고 철저히 기획해 함정을 판 사건입니다. 여기서 서울의 소리라는 매체는 유사 언론이라고 부르기에도 저급한 공작 집단에 불과합니다. 이런 매체에 언론이라는 이름을 붙여준다면 조폭에게 흉기를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본 사건 핵심 인물인 최재형은 스스로를 종교인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서울의 소리와 공모해서 마치 스파이처럼 손목에 몰카 시계를 차고 불법 촬영을 강행한 범죄 혐의자입니다. 최재현 중에 나와 계시죠? 묻는 말을 짧게 대답하세요. 직업이 목사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몰래 촬영했던 장본인 맞죠? 맞습니다. 함정 취재다 이런 표현을 쓰던데 기자도 아닌 목사가 취재를 합니까? 함정 취재 아니죠? 몰카 공작입니다. 이 몰카 공작 지시한 사람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본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서울의 소리의 이명수의 제안입니까? 아니면 제3자가 기획한 겁니까? 말씀해도 됩니까? 말씀하세요. 의원님께서 증인인 저를 호칭할 때 씨라든지 제 직함이 있는데 최재형이라고 말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최재현 보고요. 중에 말씀하세요. 답변하라고요. 소리 누가 지르지 기획한 마시고, 겁니까? 소리 지르지 마시고. 뭐 지금 저런 태도 말이 되는 겁니까? 질문에 답변을 하세요. 최재형이라니요. 최재형 증인이라고요. 말씀하세요. 언더커버 취재 차원에서 제가 김 여사를 접견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는 앞에서 금융위원을 임명하는 걸 아, 목격하고 그러니까 누구의 제안이고 누구의 기획이라는 걸 제가 목격해서 본인이에요? 제가 한 겁니다. 본인이 기획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명수 기자가 제안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명수 기자는 제가 이 사실을 얘기해서 카메라 사주고 선물 사주고 그 조력을 했던 겁니다. 본인의 기획에 조력을 했다, 경제적인 지원을 했다 이런 이미 겁니까? 방송에서 수없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맞습니까? 본인이 기획한 것이고 이명수 기자는 가방을 사주고 몰카를 사주고 해서 그 여건을 제공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서로 뜻이 맞습니다. 부정부패를 보고 어떤 국민이든지 다 서로 조력하고 협력했을 겁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김건희 여사한테 접근하는 과정에서 양평 출신이다 이런 거 강조하고 영부인 선친이 운영했던 약국 이런 거 언급하면서 환심 살려고 했죠. 환심 산거 없습니다. 영부인 중학교 때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이러한 부정을 이용해서 접근한 거 아니에요? 부정을 이용한 거 없고요. 평범한 대화를 했고 김 여사나 윤 후보는 당시 청와대를 안 들어가고 용산으로 자, 간다는 됐습니다. 목표도 영부인 아버지 안다고 예, 주장하면서 사진 용산을 보내다. 들어간다는 조용히 하세요! 목표도 들어보십시오. 조용히 질문했으면 하시라고요! 들어보십시오. 묻는 저도 말에 제 하나 할 답변하세요! 겁니다.
중단해 용산을 주세요. 들어간 중단해 용산을 주세요. 들어가는 목표도 질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라고 있자는 거 아니에요? 아, 질문을 했으니까 응답을 하는 거고요. 잠깐 발언을 중지했어요. 시간 중단해 주세요. 잠깐 중지하세요.